대중포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통도사에 계시는 월하 노스님께서 주셨습니다. 물론 그 직전에 두 번째 인도 성지 순례를 다녀와서 젊은 나이에 견문을 넓히러 다녀보니까 국제 언어인 영어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여기서도 얼마든지 원효 스님처럼 일체 유심조하면 아니 될 것이 없건만은 미국 가야 영어를 잘할 걸로 보고 미국 가려는 마음을 냈었습니다. 노스님께서 정우가 미국을 가고자 하는 걸 보니 혹 다시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뭘 걱정하셨을까요? 어른들 눈에 33살짜리 젊은 청년은 그렇게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셨을 겁니다. 노스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목격한 정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다시 꿇고 미국 가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랬던 그 미국에 결국은 붙들려가지고 초파일 지나서 얼마 있다가 뉴욕 가가지고 어제 왔어요. 뉴욕 원각사에서 어제 왔다고요? 왜? 왜 왔을까? 더 있다 와도 되는데? 오늘 초하루 날 기다리는 일도 없지만 그래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제 새벽 비행기로 온 거 아닐까요? 제가 4월달 지진 피해 지역 네팔 에베레스트 쪽에 학교 복원하고 병원 짓는 곳에 면장갑 1500킬레, 1500킬레니까 무게로 달아보니까 60킬로그램이 돼요. 크게 세 박스 그걸 가지고 또 지원금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께서 한 푼 두 푼 못 와주신 불사금을 지진 났을 때 제일 먼저 종단에 1억 낸 사찰도 구룡사이기는 합니다. 두 군데를 댕겨왔는데 첫 번째 사찰은 35년 전에 단수 여권 가지고 혼자서 갔을 때 담 너머 뜰에서 놀고 있는 어린 사미들을 목격하고 사진 몇 카트 찍으려고 점점 다가가다가 3,40명이 되는 그 어린 스님들의 해맑은 얼굴 위에 대다수가 머리에 기계충, 머리가 전부 다 헐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때 인도 갈 때 저에게 월하 스님과 벽안 스님 두 노스님께서 그때 돈으로 5만 원씩을 여비하라고 주셨는데 그 돈은 따로 바꿔가지고 인도 네팔을 가면서 소중한 곳에
쓰도록 할 거라고 갔다가 그때 그 기계충으로 헐어있는 그 어린 스님들의 그 머리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때 1달러가 800원 정도 할 때인데 한 4, 50달러 정도는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보름 있다가 다시 와서 그 어린 스님들을 만났을 때 기계충은 자국만 있고 다 나섰어. 그때 그 인연이 이어져서 이번에 갔을 때는 그 스님들이 어른 스님이 되어서 청년 스님들이 되어서 장년 스님들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이바지를 하고 학교를 세워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새로 지은 기숙사 맨 위층에 제 방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제 영정 사진을 미리 갖다 걸어 놓은 걸 봐서 그리고 스카프로 이렇게 그걸 바라고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참 고맙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에 갔을 때는 그 많은 어린 스님들 가운데 이렇게 법상에 올라 있는 저에게 어린 스님 하나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스님들이 하는 몸짓을 했으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을 건데 그 스님은 때 묻은 수건에 길이도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거 반턱이나 되는 그 수건을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 갖고 왔는데 제 앞에다가 슬그머니 놓고 가는 그 몸짓이 하도 수줍어해서 제가 그 수건만 그 스카프만 손에 쥐어보니까 이 속에는 뭔가가 잡히는 게 있었어. 그것이 슬그머니 피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원 정도? 네팔 돈으로 100루피, 50루피짜리 두 개? 1달러? 미국 돈으로 1달러 정도 되는 돈을 한 17살이나 먹은 그 어린 스님이 제 앞에다 공양금으로 놓고 가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다른 건 다 수북에 쌓여 있었지만 놔두고 그 수건만 딱 들고 나와서 대중들이 있고 주지 스님이 있는 곳에서 이것을 나에게 준 어린 스님을 내가 다시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 절에 있던 나이 먹은 스님이 어린 스님 손목을 잡고 제 가까이에 데려왔는데 보니까 맹랑한 어린 그 스님이었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린 그 나이에 어떻게 나에게 돈을 보시할 생각을 했는가? 그것도 네팔 돈으로 100루피면 작은 돈이 아닌데 아이에게. 그랬더니 그 데려온 스님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당신 방에 저 어린 사미가 와서 돈을 200루피만 빌려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당돌하죠? 뭐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물으니까 오늘 코리아 한국에서 림포체 큰 스님이 오시는데 보시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스님이 그 돈은 어린아이에게 너무 크니까 반절만 준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원 정도 되는 돈을 빌려주었더니 이렇게 말아가지고 와서 슬그머니 나한테 보시를 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어제 저녁에도 제가 다음 달 제가 미국 가느라고 글을 쓰지 못하고 가서 6월 달 우리 붓다지의 글을 어제 밤 꼬박 세워서 글을 작성해서 오늘 넘겨줬어. 본래는 미리 주고 갔으면 오늘 초하루 날 책이 나왔으면 안 좋았을까? 하나씩도 가져가고. 그 대신 이번에 미국 가서 대웅전 아주 아름다운 문을 짜서 다 맞추고 왔어. 구룡사도 몰라 그렇지? 저 4층하고 법당 사이에 저 창문에 문살이 참 아름다운 문살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사이에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게 관심이 있어야 보이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죠. 저런 문살이 뉴욕 원각사 그 큰 대웅전 문에 다 맞춰놓고 돌아왔어. 어제는 돌아온 후에 어제는 그 문 달았던 문을 다시 띄어서 거기에다가 한지로 작업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와서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에베레스트 쪽에서 그 어린 스님을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뭘 알게 되었을까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내 어릴 적에 한 60년 전에 많지도 않은 큰 집에 설날 세배하러 가기 전에 성씨도 다른 서씨 집에 그 집 먼저 세배 간 연유는 그 집에 가면 1원짜리 지폐를 세뱃돈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걸 받으러 가는데 동네 아이들은 한 200명 정도 된다면 그 집에서는 방평상 한 100장 정도 풀지 않았을까? 그것도 먼저 안 가면 못 받은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지금도 기억이 없어. 다만 1원씩 주었다는 것뿐. 그 1원을 받았던 그 기억의 종자가 훗날 여러분들에게 명절에 1,000원짜리 하나씩 복돈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60년 후에 1,000배요. 50년 후에 1,000배요. 40년 후에 1,000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배워가지고 어디서? 60년 전에 속가 마을에서. 그랬는데 이번에 1,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나에게 보시한 어린 사미의 모습은 벅찬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대중 스님들한테 내가 공양금도 드렸지만 그 어린 스님을 대신해서 그 절에서 짓고 있는 학교에 만불, US 달러 만불을 해서 자, 보세요. 만배. 1,000원의 만배는 1,0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결국은 그 어린 사미의 신심과 간절한 믿음이 저에게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 그래서 33년 동안에 수 없는 일들을 해온 것 아닐까요? 구룡사도 지난 과거에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책에서 보니까요. 그런 말이 있었대다.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 과거는 뒤에 있습니다. 지나갔다 뒤에 있어. 그런데 서양 어떤 나라는 과거는 늘상 내 앞에 있어.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있고, 어떤 말이 진정은 있고 없고는 논하기 전에 지나간 과거를 뒤에다 놓고 사는 사람이나 지나간 과거를 목전에 놓고 바라보고, 지나간 거니까 바라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추어 볼 때 전부 다 씨앗과 열매와 열매와 씨앗이 관계가 연기되어져 있음을 목격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도 얼마나 좋았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어린 스님에 대한 벅찬 감격을 얘기할까요? 세상은 두 유형의 일상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원력보살인 삶과 엄력중생인 삶이 윤회환상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티벳불교의 쇼파, 우리 앉는 자리 쇼파 님포체라는 스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소중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소중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연유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귀한 존재다.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삼계 개고하니 아당안지하리라. 욕계새끼 무새끼 삼계가 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노출되어 있으니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눈비니동산에서 태어나자 말자 했다는 거 아니야? 알고 계시지요?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그 싫어하는 그 마음이 들여다보니까 중생심이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저를 보살이라고 말하는 스님들이 있어. 무슨 보살? 원력보살. 원력보살. 정우 스님은 욕심이 없다? 아무도 안 믿어. 욕심이 없다고 하면 안 믿어. 그런데 욕심 없어. 정우 스님은 아무것도 붙들고 있는 게 없어. 참 자유롭고 여유롭습니다. 전 오늘 아침도 어제 밤새워 다음 달 글 써서 넘겨주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이상 걸었습니다. 지금 제 옆구리에는 한 7,000보 찍혀 있어. 또 오늘 저녁 공양 끝나고 나서 또 걸을 거다. 가끔 낯익은 얼굴들을 이렇게 양재천 같은 데서 가끔 부딪힘이 있어. 만남이 있는데 그냥 몰라도 스치고 지나갈 때 눈인사라도 하면 좋겠더만. 종교가 다른가? 그 중에는 우리 절에 댕기는 이들은 외면은 안 하겠지? 아니면 그니들은 뭐 걸을 일이 없고 그냥 108배, 3000배 하면 되는 건가? 그걸로 건강을 잘들 가름하시는 건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뭘까요? 과거에는 자기 근본 잊어버리지 않고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기실론, 신행, 신심분에 보면 신심을 일으키고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면서 이타적인 보살행을 실천하도록 수행을 독려하는 가르침인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원효 스님은 그랬어요. 아는 것만 있고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유해 무행이면 아는 건 있으면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불합논이라 그 뜻을 알지 못한다. 신심만 있고 수행하지 않으면 신심이 성숙하지 못한다 그랬다. 우리가 신심,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씀이 있고 또 보리심은 선근 장양이라 선근을 장양시켜 제가 근간에 그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근간에 아주 감명 있게 보았던 영화 얘기를 떠올리죠. God of Egypt. 그런데도 얼굴 표정 보면 본 적이 없어. 그 정도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듣고 애들을 시켜서라도 다운받아서라도 한번 보려고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에? 자 도인들이여 에? 도인들이여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망고 강산이다. 거기에 보면 세간 사람들이 전부 물질적인 것으로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된 신이 인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 앞으로는 살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선행, 올바로 살아야 하고 자비심, 연민심으로 더불어 해야 하고 포용, 너그러움으로 감싸 안는 사람이 재앙 막자가고 중선 봉행하는 사람이지 모든 악은 짓지 않고 무선은 받들어 행하라 하니까 헤헤이 그 세 살 먹은 애도 알겠다. 세 살 먹은 아이도 알 수는 있겠지만 평생을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야차하면 어그러질 수 있는 게 그거요. 그래서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문은 일조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야하면 존중여불이라고 하는 것이요. 스스로의 즐거운 것을 버릴 줄 알면 그분이 성인이요.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지 부처님이 따로 단을 잡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면 하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신 무행이면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천하지 않으면 즉신불속이라 그 믿음은 성숙되지 않아요. 성숙돼. 우리가 씨앗도 봄에 좀 고추 파종으로 간다고 써져 있었대다. 오면서 보셨나? 게시판에 꼭 얘기해 줘야 알아듣나? 성가구감에도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제가 참 출가한 지가 꽤 됐죠. 꽤 됐어. 50년이 넘었으니까 꽤 됐는데 1원짜리에 팔려간 것 생각하면 그게 60년밖에 안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1,000원짜리 복돈 드린 것이 근 30년 가까이 될 긴데? 응? 그렇지 않냐?
어떤 이는 지금 한 2, 3만 원은 주머니에 내가 준 것 차곡차곡 모아놔가지고 국가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어. 돈은 유통돼야 되는데 그걸 1년만 부적처럼 이렇게 넣어갖고 있으라고 복권처럼 1년짜리 복권처럼 넣어갖고 있으라 했더니 그걸 차근차근히 모았다가 다음에 누구 상속할 일이 있나. 도로 갖고 와요. 도로 갖고 와. 보태 갖고 좀 갖고 와. 쓸 일이 많은데. 아까도 1,000원짜리에 내가 감격해가지고 만 배를 거기다 털어놓고 왔잖이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어쩔 거요. 에? 같이 동사수업 하십시다. 에? 자, 말은 대답 잘해. 근데 대답도 내가 눈이 두 쪽인데 다행히 그런데 이게 시선이 양쪽으로 모이는 모양이지 지금도 내가 바라본 쪽만 대답이 컸어. 같이 하십시다. 같이. 자, 저는 그 35년 전에 노스님께서 길손이 되어서 순례 떠나는 제자에게 5만 원씩 주셨던 것을 따로 바꿔 가지고 가서 그 값진 곳에 쓰여 준다는 게 결국 우리도 어렸을 때 그 영양소가 공급이 부족했을 때 그때 머리에 얼굴에 버짐피고 코가 흐르면은 저 무릎까지 내려오고 하는 아이들 보면서 컸잖아요. 우리는 그러지는 않았어. 동네 애들 중에도 코가 무릎까지 내려오는 애도 있었어. 또 그걸 들어마시면 또 그게 들어가대? 그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여. 불과 60년 전에 우리들의 이야기고 지금 아프리카나 소말리아나 또 지금도 가난 빈곤에 38선 넘어 북한에도 지금 있는 현상이요. 우리는 지금 쌀값 가지고 걱정하고 있고 쌀 한 가마에 12만 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농사 못 짓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판에 저쪽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스님이요. 불과 3개월 전에 심각하게 병원에서 경고했습니다. 8년 전에 약 먹을래요? 아니면 걸을래요? 했는데 두 가지 말 안 들었다가 이번에는 약도 먹고 걷기도 하라고 그랬어. 열심히 걸었습니다. 한 6kg 정도 체중 감량했는데 심지어 작년 12월 달에 뉴욕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탔을 때 봤던 승무원들이 우연히 이번 비행기에서도 또 만났는데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나를 알아보는데 아이고 스님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또 이런다. 아따 덕담도 또 아주 자상하게 하대. 응? 그런데 불자하고 그때 만났던 그 인연 속에서 떠올림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 재원은 대한항공의 보물이요. 본 승객을 아무리 내가 특수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높낮이 달라진 것까지 본다? 그런데 얼굴은 홀쭉해졌는데 아주 탱글탱글해졌다는 표현이요. 그냥 그 정도 체중이 감량됐으면 이게 영양소 결핍증으로 북한 아이들이나 소말라야 아이들이나 에? 에티오피아 아이들이 배불대기로 그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우 스님은 불과 3개월 매일 걸으면서 달라지고 있어.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어. 뒤에서 보면 청년의 몸짓처럼 보이도록 변화하고 있어. 저는
걷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몰랐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과거 몇 년 동안 걸었던 발자국은 빙판길, 사르름길 걸었던 노인의 진배 없는 몸짓이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모두 걷고 절하고 무릎 꿇읍시다. 하루에 5분이고 10분이고 15분이고 30분이고 몇 차례 나눠서라도 방석 하나 놓고 이젠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 의자 생활만 하던 사람이 골반 문제도 변화를 본래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을 제 스스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혜의 길과 무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서로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서로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갈망하고 있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현명하게 배웠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지의 길에 머물면 무지 몽매한 길에 머물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듯 그러나 장님이라고 무조건 지금 내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요. 훤한 대낮에는 눈뜬 자가 길눈이 밝아서 눈머니를 길 안내한다면 컴컴한 어두운 밤에는 눈먼 장님이 장애인이 번이 눈뜨고 못 보는 우리들을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매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목적 없이 헤매게 된다는 거죠. 눈이 먼 사람에게는 우리들의 삶 저 너머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 세상이 보인다 그래. 가난한 사람이. 저는 그래도 살면서 시각적으로 느끼는 이번에 뉴욕 원각사에서도요. 앞에 그 우리나라도 그렇게 큰 문이 없어. 그래 큰 법당이 없으니까 대들보가 얼마나 컸으면 그 안에 기둥 없이 그런 법당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높이 법당이 이룩되니까 문인들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는 양쪽으로 비상문이 있는데 그 문을 앞에 문처럼 화려하고 장엄하게 했더라면 그 부처님을 향한 대중들의 눈빛이 시선을 빼앗겼을 건데 그 문은 빗살문으로 해놨어. 빗살문으로 해놓으니까 신경이 거슬리지 않고 평범한 문살인데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문을 만든 장인 젊은이들에게 박수를 보내서 저 문이 앞에 문처럼 화려했더라면 장엄했더라면 시선이 그쪽으로 자꾸 빼앗겨서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이 산만해졌을 건데 저 문은 자연스럽게 그냥 바라보면서도 전혀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저 문살이 법당의 백미다 그래서 백미라는 말이 뭔 말인가 아요?
알아? 내가 아까 정우 스님은 욕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인정하시지요? 세상에는 욕심이 적은 이와 만족함을 아는 이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이 적은 이냐 하면 구하지도 않고 가지려고도 하지 않는 이가 욕심이 적은 이요. 만족함을 안다는 것은 적게 얻었을 적에도 후회하거나 뉘우침이 없이 자족할 줄 아는 이가 만족할 줄 아는 이요. 또 그런가 하면 욕심이 적은 이는 하고자 하는 일이 없디야. 만족함을 안다는 것은 부처님 일, 불법의 일만 위하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이가 만족함을 아는 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정우 스님은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세 가지가 있대요. 이건 부처님 말씀이야. 욕심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나쁜 욕심이 있고 큰 욕심이 있고 욕망의 욕심이 있다. 원력보살의 욕심은 큰 욕심, 만족함이 없는 그런 욕심이겠지요. 그러나 나쁜 욕심이나 욕망의 욕심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정우 스님은 교주가 아니여 대중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모두가 나에게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공양하고 가져오면 막 집이라도 팔아서 갖고 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네들한테 잘못 걸리면 혼난다며. 어쨌든 우리들은 인생 난득이오 불법 난봉인데 사람 몸 얻기 어렵고 부처님 가르침 만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가 불지종가요 국지대찰인 통도사의 서울 작은 집 구룡사의 불자들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신심과 그런 발심의 기운을 우리가 진지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바지하고 회향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십시오.